이분 사주를 드릴 테니까 2024년도에 이분의 운기라든지 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. 1971년 오호 나하고 동갑인데? 11월 18일 저랑도 동갑이네요. 띠동갑. 그치요. 맘먹지는 마라. 11월 18일 같으면 우리 세대에는 이걸 거의 음력으로 썼을 텐데 이게 음력 같으면은 강단이 있지 뭐 아니면 도구지. 곽상언이에요. 곽씨에요. 근데 이 사람 뭐? 이번에 운이 좀 어때? 2024년에. 2024년은 갑진년이야. 돼지는 상충에 원진이 끼는 거니까 충이 되는 건데 동지달 18일 같으면은 이 사람이 그 자기 직업적으로 확실하게 있을 것이고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?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위. 아 사위야? 네 사위인데 요번에 이제 정계로 진출한다 해갖고 이제 종로에서 뭐 아니면 도니까 뭐 아니면 도야. 아 그래요? 운은 좀 어때요? 동지달 18일이니까 괜찮지. 아 2024년도 괜찮지. 정계 진출한다고 막 해갖고 총선에 나온다 막 100 중에 85? 아 이분은 좀 어디 가서 좀 구춤했으면 좋겠다. 딱 5%만 올리면 정말 안전빵이겠어. 아 이분 같은 경우 확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아마. 근데 어디로 출마한다고? 기사로 봤을 때는 뭐 종로 정치 1번지 종로? 네 종로 출마한다고 하는데 좀 약한 데 쪽에서 출마한다면야 거의 당선이 되겠지만 종로 쪽이면은 그래서 조금 이 양반이 한 5% 좀 부족한 것 같구나.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봐. 아, 그리고 또 운은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그것도 그런 게 입지가 있다면 굉장히 크겠지. 아무튼 조금 좀 분발하고 당에서도 뭐 민주당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약간 5%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운세로는 5%가 부족해. 덕천항 가서 구춤하라고 그래. 선생님이 지금 홍보 영상 좀 하세요. 그러면. 저기 구춤하세요. 정말 5% 부족하니까 한번 잘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님 그 좀 본가 지금 뭐 경남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다른 쪽에서 나온다면은 거의 100%라고 보여지는데 종로라서 그런지 조금 종로는 원체 정치 1번지라는 거기로 강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총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. 종로에 산다면 내가 한 표 드리는데 아유 내가 강남에 살아서